인천에 위치한 화도진 공원.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맺은 강화조약이 바로 이곳에서 체결됐다. 강화조약이라고는 하지만 무력을 앞세운 열강들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해야만 했던 시기였다. 당시 조선 측 대표로 참석한 이는 전권대사 신헌. 대원군 집정기의 대표적 무관이었던 그는 누구보다도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인물이다. 신헌은 자신의 문집에서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로선 국가 1급 기밀 서류에 해당하는 비변사나 규장각의 지도들도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호가 당대 최고의 군사 지도들을 볼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대동여 지도는 특정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전국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전국의 봉수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면 지도상에 표시된 봉수 기호들을 모두 연결하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한 장의 훌륭한 봉수도가 완성되는 셈인데 역참이나 창고, 진보 등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대동여 지도는 전국 지도라도 개별 지역에 대한 정확성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의 외곽 방어를 담당하는 강화도를 살펴보면 먼저 성벽의 위치가 꼼꼼하게 그려져 있다. 강화도 전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위치가 한눈에 들어오고 봉수나 창고 등 각종 군사시설들에 대한 파악도 손쉽다. 이것은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면서 군사지도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와 대동지지를 만든 시기는 이양산과 외국 함대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던 무렵이었다. 지도와 지리지 편찬 과정에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당시로선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저술이었던 대동지지 속에 유독 군사 항목이 강조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김정호가 지도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대동여 지도의 첫머리에 실린 지도 유설이다. 그의 뜻은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 지도로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고 시절이 평화로우면 이로써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고자 함이었다. 대동여 지도는 이전까지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무모하게까지 여겨지는 한 사내의 꿈에서 비롯됐다. 국토정보를 지도상의 네트워크로 구축함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희망했던 그 꿈은 지금 우리 앞에 6.6m의 초대형 지도로 남겨졌다.